어렸을 때 지키려면 어떤 규범들, 뭐 부모에 대한 거, 나라에 대한 거, 뭐 부부에 관한 거, 친구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고요.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도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었을 때 에베소라는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에 이 에베소 6장 말씀이에요. 에베소가 총 6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특별히 이제 6장에
수고하세요 언니.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, 수고하세요.